날씨가 너무 좋아 갈 것도 잊은 채 이리저리 방황하다 학교에 안 가서 선생님의 화난 모습 엄마의 자.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질풍노도의 시기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 사춘기 청소년들이요, 기성세대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이유 없는 반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과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논리일까요? 오늘은 사춘기 청소년들이 겪는 뇌의 변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일탈, 반항, 무모한 행동. 사춘기 청소년들은 비이성적일까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10대 청소년과 사춘기가 지난 대학생 그리고 성인이 같은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자동차 운전 게임이었는데요. 결승선에 빨리 도착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중간엔 노란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켜질 때 멈추면 결승선까지 3초가 더 걸립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 사고가 일어날 경우 6초 더 늦을 수 있죠. 사춘기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감하게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예상과는 달리 가장 신호를 잘 지킨 사람들은 바로 10대 사춘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통념과는 달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춘기 청소년들. 그러나 실험 조건을 달리하자 선택은 달라졌습니다. 조건을 달리한 두 번째 자동차 운전 실험에서 사춘기 청소년들의 신호 위반은 첫 번째 실험보다 20%가 늘어났습니다. 대체 무엇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행동을 변화시킨 걸까요? 그건 바로 지켜보는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지켜보는 두 번째 실험에선 위험을 알면서도 무모한 선택을 한 거죠. 친구의 존재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 그 해답은 변화를 겪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의 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눈에 띄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은 바로 평가와 칭찬에 반응하는 보상 영역입니다. 특히 또래 집단의 평가와 칭찬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죠.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기성세대라면 그들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의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춘기의 뇌를 멈추게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대와 UC 버클리, 하버드대의 공동 연구 결과 14세 청소년들에게 특정한 녹음을 30초간 들려줬더니 사춘기의 뇌 중 부정적인 감정에 관한 영역은 점점 활성화된 반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공감하는 데 필요한 뇌의 활동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춘기의 뇌가 공감하길 거부했던 목소리. 실험에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들었던 그 소리는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기성세대, 부모의 잔소리였습니다.